태복음 9장 2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셨다.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가 나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중풍이란 것은 혈관이 터지거나 막혀가지고, 뇌의 어떤 부분에 혈액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뇌세포가 죽어버려서, 어떤 뇌세포가 죽었냐에 따라서 그 기능들이 마비가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풍이 낫는다는 것은 그 죽은 뇌세포들이 혈관이 막혀서 죽어버린 뇌세포들이 다시 어떻게 그 뇌세포 죽은 뇌세포들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뇌세포가 생겨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풍병자가 나다라는 말은 새로운 뇌세포가 생겨났다는 말입니다. 과연 새로운 뇌세포가 생겨날까요? 어떻게? 일부 때 그러고 있네. 일부 때 듣기는 들은 것 같은데. 자, 중풍병자가 나다. 이 중풍이라는 병은, 하나님이 죄인에게 내리는 가장 큰 저주로 간주되고 있었던 때라.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소자야, 안심하라. 너의 뭐예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문둥병은 아직 났어요, 안 났어요? 문둥병은 났다는 얘기는 없어요.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 죄 사함을 받았다. 이 한국말로는 이렇게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원문으로 보면 참 재밌습니다. 보면 your sins are forgiven you 이렇게 돼 있어요. 전 옛날에 영어 성경, 전 영어 성경으로 주로 성경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저게 참, 써놓은 대로 읽어보면 무슨 뜻이에요? 너의 죄들이 너를 forgiven 했다. 이겁니다. 그 이상하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너의 죄들이 너를 forgiven 했다.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forgiven 했다. 그래야 말이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저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이 forgiven, forgive, 이거 forgive라고 하면 영어로 용서입니다. 근데, 이게 헬라 말인데, 그리스 말이죠. 그렇죠? 그리스 말로 이 성경을 찾아보니까, 원어로는 아피에미라는 말입니다. 아피에미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남편이 이혼을 하고, 마누라를 버리고, 뭐예요? 떠났다. 이런 말이에요. 떠났단 말이에요. 혹은 가버렸다. 혹은 떠났다. 그런 뜻이에요. 아, 그러니까 좀 말이 돼요. 그럼 뭐예요? 너의 죄들이, 어떻게? 너를 떠났다. 죄가 너하고 같이 있다가, 죄가 뭐예요? 떠나버린 게 바로 죄사함을 받은 거다. 그런 뜻이에요, 보니까. 참, 재밌다,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죄를 뭘로 보는 거예요? 죄가 어떻게 떠나요? 우리를 죄짓게 하는 주체는 뭐예요? 악령들이죠. 그래서 죄들이란 말과 악령들이란 말은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너를 죄짓게 했던 악령들이 너로부터 떠나버렸다. 떠나버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쫓아내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용서한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영적으로 우리는 용서한다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하지 말란 짓을 해서 죄를 범했다. 그러므로 나는 너를 어떻게 혼내줘야 된다. 그러나 네가 하도 빌길래 혼내주지 않기로 했다. 그게 용서란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는 용서라는 건 그런 게 아니야. 네가 하도 열심히 잘못했다고 그러길래 그럼 내가 봐준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을 잘못 아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뭐 때문에 혼내지 않겠다? 네가 보니까 뭐예요? 많이 뉘우친 것 같고 옛날하고 달라졌고 그리고 나한테 드립다 막 빌고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새벽기도도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성적이 상당히 좋아졌네? 그러면 내가 막 혼내지 않기로 하지. 철저히 조건적 사고방식이다 이 말이. 아시겠죠? 그런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죄를 사했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다. 자, 보세요. 너를 괴롭히든
그 악령들을 내가 뭐예요? 쫓아보냈다. 그게 바로 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 뭐 이 문둥병자가 뭐 예수님한테 뭐 와이로 매긴 거 있습니까? 없죠. 이 문둥병자는 그 이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문둥병자 보고, 아, 이 중풍병자죠, 중풍병자. 이 중풍병자를 보고, 그동안 지은 죄 다 회개해. 그런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예, 네. 조건 없이, 뭐 때문에? 이제 성경 다른 곳에 보면, 불쌍히 여기사. 예. 네. 불쌍해서, 악령들을 쫓아내보내준다. 그거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7장.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대. 예수 선생님, 우리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했더니 저희가 가다가 어떻게 깨끗함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 열 명의 문둥병자도 뭐 가서 회개하고 이런 거 없다. 뭐 때문에 병을 고쳐요? 불쌍해서. 사랑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예. 네. 그 환자들이 뭔가 뭐 하나님께 뭐 공을 세워서, 치유받을 만한 뭐예요? 착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다시 봅시다. 자,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사했다고? 지금 그러니까 어떤 서기관들이라는 말은 그 당시의 서기관이라는 이스라엘의 서기관 그러면. 지금 요즘 대로 하면 신학대학 교수들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 신학대학 교수들, 야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은 예수입니다. 이 사람이 뭐요? 참남하도다. 참남이란 말은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말입니다. 왜? 뭐 때문에? 자,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중풍에 걸린 이유를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예,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서 벌을 내려서 중풍에 걸리게 했다. 그래서 중풍병자가 마비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몽둥이로 대갈통을 뭐요? 때리니까 마비가 왔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 신학 박사들은 신학대학 교수들은 이 중풍이란 병은 하나님이 너무나 이 사람의 죄가 많기 때문에 몽둥이로 머리를 쳐서 그래서 이렇게 마비가 왔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그 중풍 환자한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어? 사기치는 것 같아, 예수가. 아시겠죠? 어. 왜? 서기관들의 생각에 의하면 이 중풍 환자는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이 벌을 줘서 중풍에 걸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런데 예수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는데 중풍이 나서 안 났어? 안 났어. 어, 중풍 안 났어요 아직. 조금 이따가 나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이 서기관들은 뭐가 뭐를 같이 보는 거예요. 자, 질병과 질병이 바로 뭐야? 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하여 준 벌이다. 그게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즘도 그런 관념이 있어요, 없어요? 요즘도 여전히 그런 전통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목사님이 암에 걸리면 골치 아파죠. 목사님이 죄가 있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되니 정말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럼 그게 아니라고 이해시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목사님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저렇게 벌을 주신 것이다. 아, 그래서 목사님이 암 걸리면 이게 입장이 안 서는 거야. 근데 많은 교인들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 왜? 조건적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얘기만 확실히 이해하면, 여러분, 질병과 죄는 이게 같은 것이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야.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어떻게 네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런데 중풍 아직 안 낫고 있어.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아니 죄 사함을 받았다면 중풍이 뭐예요? 나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이 예수가 아직도 중풍 환자 일어나 앉지도 못하고 이렇게 침상에 누워 있는데 죄사함을 받았다. 중풍 병자는 계속 누워 있어. 그러니 신학 박사들이 볼 때 예수는 뭐예요? 엉터리야.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여기 악한 생각. 악한 생각이란 무슨 생각일까? 뭐를 악한 생각이란가? 네.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게 악한 생각이에요. 우린 자꾸 선한 생각, 악한 생각 그러면 우리는 자꾸 도덕적으로 생각해.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나 성경은 어떤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교인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봐야 그거는 악한 일입니다.
그게 성경의 기록 방식이야. 아시겠죠? 왜? 그거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은혜를 믿지를 못하는, 믿지를 않는 선행이야. 그래서 내가 착한 일을 열심히 하고, 교회 화장실 청소는 내가 다 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착하게 봐주겠지.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천국에 보내줄지. 이거는 악한 거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다른 순진한 초보 교인들에게 완전히 하나님을 그런 조건적인 분으로 오해시키는 악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초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조건적인 분으로 오해시키는 작태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본인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본인은 그것이 자기가 하는 일이 선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의 선이에요. 어떤 대가를 바라고 내가 이런 선행을 해야만 하나님이 상을 줄 것이다. 그래서 그걸 선이라. 그런데 그런 선행은 결국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가를 어떻게 바라고 선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가를 바라고 어떤 선행을 할 때는 그것은 진짜 선행이 아니고 무슨 선행입니까? 위선입니다. 위선적 선행. 그 위선은 스트레스입니다. 그렇죠? 어떤 대가를 바라고 그런 선행을 한다는 것은 참 하기 싫은데 그 대가를 받기 위하여는 어떻게 하기 싫어도 해야 되니까 그거를 위선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그 서기관들의 생각을 하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마비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게 쉬울까요? 일어나 걸어라. 그거는 식은 죽 먹기다 이거야. 아시겠죠? 예. 네. 그런데 너희가, 왜 예수님은 이 환자에게 먼저 죄사함을 받았다? 중풍병은 아직도 안 났어요.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 이 중풍 환자는, 여기 이제 마가복음을 보면 이 장면이, 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때 많았어요. 많아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 군중을 뚫고, 예수께 이 침상을 메고, 친구 네 명이, 친구인지 가족인지 하여튼, 그 군중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계신 집을 이렇게 해서 지붕을 뚫고, 그래서 침상을 내렸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린 사람들, 그래서 예수께서 저희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
뭐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믿음을 봤어요? 왜 믿음을 보았다고 하느냐 하면, 그 당시 이 중풍병자들은 절망 상태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죄 때문에 저주를 퍼부어가지고 중풍에 걸리게 했고, 그리고 그걸로서 그 사람은 뭐예요? 끝났어. 그 사람은 이제 뭐 아무리 착한 일을 해봐야 소용없고, 그 사람은 곧 좀 있다가 죽으면 뭐예요? 지옥으로 간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 그것이 기존 선입견이었습니다. 기존 그 고정관념으로 온 사회가 다 그거를 붙잡고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 중풍병자 아닌 사람들도 그렇게 딱 생각하고 있었대요. 그걸 우리의 고정관념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암에 걸리면 항암 치료를 반드시 해야 된다 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 거짓은 악령이죠. 그렇죠. 왜? 사람들이 뭘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기, 그 유전자를 회복시켜주는 생기라는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단이 거짓으로 사람들을 고정관념 속에 사로잡아놨다. 그러면 무엇이 그런 사람들,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사람들을 고정관념으로부터 해방시킬까? 믿음입니다. 무엇을 믿는 믿음이? 네? 그렇죠. 아, 우리들의 고정관념이 틀렸구나. 하나님은 죄 지었다고 그렇게 중풍에 걸리게 해가지고 지옥 보낸 그런 조건적 하나님이 뭐예요? 아니구나. 그 고정관념이 깨어진 사람이야. 사람은 하나님은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그러니 내가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줘서 나를 중풍 걸리게 하시지를 뭐요? 안 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이 중풍에 나를 걸리게 했다면, 걸리게 했다면 네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했는데 아직도 중풍이 안 났다면 이 중풍하고, 그렇죠? 죄하고 같은 것이 뭐예요?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 환자와 이 환자를 데리고 온 이 환자의 친구들은 와, 소문을 들어보니까 저 먼 동네에서도 중풍병자를 고쳤대. 하,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고. 그렇죠? 아, 그러면 중풍병을, 병자를 고쳤다면 그는 하나님이 준 병인데, 중풍병을 고쳤다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들이 뭐예요? 맞구나. 그리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 환자의 중풍병을 고쳐줬다면
그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라는 이 믿음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믿음은 바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고정관념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 해방된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누구의 도움으로 그렇게 고정관념으로부터 해방됐어? 그게 성령이다.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을 그 고정관념 속에서 사로잡아 놓았던 그 악령들이 어떻게 너를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그들을 그 고정관념 속에 사로잡혀 있도록 해서 그게 악령들이야. 악령들은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속이는. 그래서 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죄를 사할 수 있는, 즉 악령들을 쫓아버릴 수 있는 사람의 고정관념을 뭐로부터 사람을 어떻게 해방시킬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 그건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나 병을 고치는 일은 누구도 할 수 있어? 악령도 할 수 있어요.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뭐 강아지 구충제 먹고도 안 나고 심지어 오줌 마셔도 암 낫고, 암 낫게 하는 거 세빌리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안 하고 이야기 오셨죠? 여러분은 그거 해봐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 여러분은 첫째, 에이, 그럴 리가 있나? 잘 믿지를 않아. 그렇죠? 여러분은 조금 더 그런 사람들보다 까다로워. 무작정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다 얘기를 듣고, 강의를 듣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해서, 그게 조리가 있고, 합리적이고, 그래야만 되는 사람. 사람들이 다 그래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무작정 믿어버려요. 그러니까 무당 데려다가 굿하면 병 낫는다. 아 그래? 그럼 나도 굿하지.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암에 걸리면 반드시 항암 치료를 해야 돼. 어 그러면 나도 해야지.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선입견,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을지라도 나는 이것이 정말 옳은가를 어떻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저도 의사로서 옛날에 다 의사의 고정관념 다 똑같은 고정관념. 그러나 아무리 내가 실제로 의사로서 항암 치료를 해보고 이래도 뭐예요? 낫는 사람 없어. 그리고 내가 알기로도 이거 해가지고는 날 수는 없어. 그리고 고민하다가 다 뉴스타트를 알게 됐다 이거죠. 자, 그래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내가 예수님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비로소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중풍병자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어떻게 됐어? 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죄도 사하고 병도 고치고. 그렇죠? 예. 자, 우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 중풍이 나으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뇌세포가 실제로 죽어버렸던 뇌세포가 실제로 어떻게 새로운 세포로 대처가 돼야 되는데 그 대체할 수 있는 세포들이 생겨날 수 있어야만 이렇게 중풍병이 나게 돼 있어. 자, 뇌세포는 옛날부터 절대로 죽어버리면 그 죽어버린 뇌세포를 대체할 수 있는 새 뇌세포가 생기지 않는다. 절대로 안 생긴다. 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지금까지도 그 공부하지 않는 현대의학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지를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너무 바빠요. 공부할 시간 없어. 공부하지 않는 의사들은 아직도 뇌세포는 재생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재생 안 한다고 생각하는 세포가 뇌세포. 그 다음에 신장세포입니다. 콩팥세포가 죽으면 절대로 재생 불가능이다. 그 다음에 심근세포입니다. 심장근육, 심근세포가 심근경색으로 죽으면 이 새로운 심근세포는 재생 불가능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연골입니다. 연골. 연골은 이제 이 연골은 세포가 아닙니다. 연골은 물질입니다. 이 연골이라는 물질은 연골 세포가 생산해냅니다. 아시겠죠? 연골 세포가 생산해. 만약 이 연골 세포가 다 없어졌다면, 연골 세포가 재생되면 연골은 재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연골 세포가 재생될 수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현대의학이 뇌세포도 새로운 뇌세포도 다시 생겨날 수 있다. 신장세포도 다시 생겨날 수 있다. 그 다음에 심근세포도 다시 생겨날 수 있다. 연골세포도 다시 생겨날 수 있다. 자, 모든 세포들은 다시 필요하다면 새로운 세포가 다시 생겨나서 죽어버린 세포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거를 이제, 여러분이, 근데 되게 이런
재생 불가능 세포들을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많은 의사들은 이것들은 재생하지 않는다고 환자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현대의학은 그동안 아주 발달해가지고 이것이 다, 이 세포들이 다 새로 생겨날 수 있다. 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연구 논문으로.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이냐면, 줄기세포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줄기세포. 예. 네. 줄기라는 건 뭐예요? 줄기. 줄기가 뭐예요? 줄기가 뭐예요? 줄기도 모릅니까? 뭐, 이거? 줄기는 줄기죠. 줄기에서 나가는 게 뭐예요? 가지. 그래서 가. 그래서 세포에는 줄기 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줄기로부터 나온 가지 세포라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 여러 가지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예요. 그 두 단어를 합해서 여러 가지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그러지만은 아니에요. 왜? 여러 종류, 여러 개, 여러라는 건 독립된 단어예요. 거기에 여러 종류, 여러 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아세요? 그게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엄밀히 하면 뭐예요?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포들은 여기에 있는 네 종류의 이런 세포들은 다 뭐예요? 줄기 세포로부터 나온 가지 세포들이야. 그러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들, 피부세포, 간세포, 폐세포, 췌장세포, 근육세포, 이런 모든 세포들은 다 어디서 나온 세포라? 줄기에서, 줄기세포에서 나온 가지세포들이다. 그래서 줄기세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종류밖에. 근데 우리 몸에서는 매일매일 줄기세포를 만들고 있어. 예. 원료는 뭐예요? 원료는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부터 그 영양소를 원료로 해서 우리가 먹으면, 각 곳에서 줄기세포가 생겨. 자, 그러면, 자, 내 세포가 재생되겠느냐? 알을 보려면, 뇌로 들어가서, 거기서 뭐를 찾아보면 되겠어? 뇌 줄기 세포가 있느냐를 찾아보면 돼. 그래서 뇌 줄기 세포 찾았게, 못 찾았게? 찾았어. 신장 줄기세포, 신장을 꺼내가지고 탁 잘라서 현미경으로 줄기세포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봤어. 찾았게 안 찾았게? 찾았어. 그래서 다 재생한다. 왜 다 줄기세포가 있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줄기세포가, 여기 이제 줄기세포, 이 세포라는 거죠. 여기 이제 세포핵이고, 여기 이제 염색체고, 여기에 각종 유전자들이 있어. 그래서 요 유전자는 내 세포 만드는 유전자. 요 유전자는 신장 세포. 요 유전자는 뭐예요? 심근 세포. 요 유전자는 연골 세포. 그래서 여기 줄기 세포가 하나 있는데, 예? 아, 이 사람이 중풍에 걸려가지고, 내 세포들이 왕창 죽었다. 그래서 지금 마비가 왔다. 그러면 이 줄기 세포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이 네 가지 유전자 다 꺼져 있거든. 그 뭐 네 가지뿐만 아니겠죠, 그렇죠? 뭐 수많은. 그러면 이건 그대로 꺼져 있게 하고, 요거만 켜면, 내 유전자만 켜면, 이 줄기세포가 내 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줄기세포가 있으면 다 재생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사진을 좀 봅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뇌거든요. 자, 요게 빨간색 세포, 꼬랑지 긴 이 세포들이 성숙한 뇌세포들이에요. 그 요거는, 이 초록색 세포는 스템셀, 그렇죠? 그렇죠? 스템이란 말이, 이 스템, 이 스템이 바로, 여러분 사진 찾아보시면 스템이 바로 줄기입니다. 그 줄기 세포가 1단계 성숙해서 이런 세포가 되고, 그 다음에 2단계 성숙하고, 성숙하면, 자, 요게 1단계 성숙. 요게 1, 그래놨죠? 그 다음에 여기서 2, 그랬죠? 2단계 성숙하면, 애기 뇌세포가 되는 거야. 이쁘게 생겼죠? 그 다음에 이 애기 뇌세포가 여기 3 그랬죠? 3단계 성숙하면 완전히 성숙된 새로운 뇌세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몸 안에 줄기세포가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몸 안에 어떤 세포가 죽어도 다 재생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래서 줄기세포가 있어. 그 줄기세포가 있는 한 예수님은 어떻게 내 세포도 만들 수 있고 연골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마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말하고 싶어. 뭐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고쳤는데 마술적으로 고친 게 안 되게 돼 있는데 고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중풍병 환자일지라도 이 중풍병을 낫도록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사람이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 마귀 세상이야. 사단의 세상. 그렇죠? 이 조건적 세상에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 맞다 혈압이 올라가지고, 내 혈관이 터져서 내 세포가 죽어서 중풍이라는 병이 생길 수도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거야. 그러면 이 중풍병을 나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놨겠죠. 그래서 줄기세포
세포가 우리가 먹는 음식을 원료로 해서 항상 줄기세포가 생길 수 있도록 다 해두셨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이제 필요한 것은 우리의 뭐라? 믿음이야. 아시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내 세포는 또는 나에 달아서 없어졌던 연골도 다시 재생할 수 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의사 선생님이 제2의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재생이 안 됩니다. 환자는 아, 그러면 안 낫습니까? 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이 환자가 아, 그렇구나. 라고 믿으면 유전자가 작동하네. 이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만약 환자에게 그렇게 선언을 엄숙하게 선언을 했을지라도 환자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겁니다. 네가 병이 났을 때 의사를 하나님으로 삼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응? 아시겠죠? 응. 왜? 의사를 하나님으로 삼아버리면 너는 의사 말대로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근데 만약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거든. 거기서 절망하지 말고 누굴 찾아라? 너희를 창조한 내 하나님이 따로 있잖아. 그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답이 나오도록 내가 해놨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분도 폐암 환자인데 몸 컨디션이 하도 안 좋아가지고 이분이 병원에 가서 아무래도 검사를 좀 해봐야 되겠다. 검사를 다 이제 해보고 이제 한 일주일 후에 이제 검사 결과를 보러 오라 그래서 가서 이제 의사 방에 탁 들어갔는데 의사가 MRI인가 뭐 엑스레이인가 이걸 탁 걸어놓고 뭐라 그러냐? 와. 어떻게 이렇게 될 때까지 몰랐습니까? 3개월도 못 살겠는데? 그러니까 듣던 환자가 어떻게? 듣던 환자가 눈앞이 캄캄해지. 머리가 핑 돌고. 뭐 요즘 말로 멘붕. 요즘 재밌는 말이 많이 생겼어. 그래서 갑자기 너무 놀래서 벌떡 일어서려고 그러는데 눈앞이 캄캄해지고 쓰러질 거거든. 근처 의자를 붙잡고 안 쓰러지려고 이러고 있는데, 이거 나는 죽었구나. 3개월도 못 산다네. 이제 근데 갑자기 이 사람 하나님 믿은 적도 없는 사람이야. 나이가 한 50 됐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번쩍 떠올랐냐면 아니 의사 보고 당신이 어떻게 나보고 3개월도 못 산다 그러냐 이거야. 당신 무슨 권리로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러면서
갑자기 머릿속에 인명은 제천이야. 사람의 목숨은 하나님께 달린 거다. 라는 말이 싹 번쩍 하더래. 그래서, 아, 그렇지. 이 사람이, 이 의사도 인간인데, 의사는 하나님이 아니야. 의사가 인간인데. 왜 지가 내가 3년을, 뭐, 3개월을 사니, 3개월도 못 사느니, 왜 그러냐, 이게 지가 무슨 권리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열을 잠깐 받았어. 뭐라 그랬냐면, 당신이 하나님이요? 아, 그런 거야. 이 환자가 이제 이 정도 배짱 있어야 낫는 거야. 아시겠죠? 네. 당신이 하나님이요? 그 의사가 놀래가지고. 보쇼. 인명은 제천이요. 어? 3개월? 3개월 후에 봅시다. 내가 죽었나, 살았나. 어, 이 사람 화가 나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3개월에 봅시다. 그럼 병원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이제 택시를 타고, 잡아서 타고 집으로 가는데, 한숨에 죽겠더래. 큰 소리나 똥 쳤는데, 자기가 무슨 소리를 했는지도 모르겠더래. 무슨 정신 나간 말을 한마디 한 것 같은데, 의사한테 고함을 치고, 나갔는데, 야, 그러면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대책이 뭐예요? 없는 거야. 그런데, 뭐, 3개월 후에 보자 그래 놓고, 그래서 집에 와서 이거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그분의 아들이 참 이 뉴스타트를 좋아하고, 뭐 몸이 아픈 사람은 아닌데, 평소에 이제 채식 건강식을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들은 다 착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들 찾아온 거예요. 아버지, 오늘 병원 갔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다 해줬어. 3개월도 못 산단다. 그래서 내가, 당신이 신이요? 인명은 제천이요? 그러고 나오는데 나는 아무 대책이 없다. 그랬더니 아들이, 이때다. 아버지를 뉴스타트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심란하고 그러실 텐데, 저기, 설악산에 가서, 그때는 우리가 저 오색에서 그 주정격 그저께 갔죠. 거기 호텔이 있습니다. 그 호텔을 빌려서 뉴스타 프로그램 했는데, 상당히 오래 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환자들이 아주 많이 와서 한 번에 뭐 한 100명, 뭐 80명 이렇게 왔는데, 그래가지고 그 강남에서 이 버스를 운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사역 뭐 일본 출구에서 떠나는 며칠, 그래서 아들이 이제 다 등록하고,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는 그냥 설악산에 그냥 머리나 식히러 오는 줄 알고 더 왔더니 이제 뉴스타트야. 이분은 그 신앙적 백그라운드는 전혀 없어. 그래서 강의를 딱 들어보니 뭐예요? 와, 인명은 제천 맞아요, 안 맞아요? 와, 인명은 진짜 제천이네.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뉴 스타트를 신나게 했어. 그래서 막 몸 컨디션이 점점 좋아지는 거야. 예. 네.
그리고 3개월 후에 너무 좋아져가지고, 검사할 겸, 또 자기가 3개월 후에 보자고 그랬으니까, 주치의를. 그래서 딱 3개월 후에 가니까, 이 주치의가 막 깜짝 놀라는 거야. 죽은 줄 알았는 사람이 멀쩡히 살아와서 돌아왔어. 그래서 탁 엑스레이 한 장 찍어보니까 싹 다 사라져, 사람이. 그러나 그 사람이 의사를 하나님으로 최종적 심판자로 알았다면 그 사람 죽었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요. 의사가 내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 의사가 되면요, 우리 의사들도 내가 마치 신 정도 된 것처럼 그런 기분을 느낍니다. 왜? 의사 찾아오는 모든 환자들은 전부 뭐예요? 그럼 이건 뭐 병원이 성전 같아. 그래서 성전 안을 왔다 갔다 하는 신들이라. 왜? 나 아니면 너희들 뭐요? 죽어.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의사를 우상화 하시지 말고, 끝내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이 성경 말씀으로부터 정말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리고 그토록 죄인을 치유하고 싶어 하시는, 그리고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하늘나라로 꼭 돌아오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무조건적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무조건적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점점 조금씩 채워지면서 이 무조건적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꺼진 유전자들 점점 살아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닳아서 없어져 버렸던 연골도 다시 재생될 수도 있고, 죽어버렸던 내 세포도 다시 새롭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을 성령께서는 주시고자 합니다. 그러나 악령들은 계속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 방해 때문에 우리는 작정하고, 아무리 방해가 심하더라도, 아,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안 날 것 같아. 나는 성격상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이런 악령이 속삭이는 그런 말들을 다 뿌리치게 하시고, 나는 내 자신의 성격에 도전해야지. 하나님이 함께 도와주실 거야.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그러면서 정말 끝내 하나님이 새롭게 내 속에 주시는 새 영을 받아서 나의 그 새 성격이 형성되고, 그리하여 내가 과거보다 더 행복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궁극적인 승리를 쟁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